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더입니다.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요.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떠들고 대고 있는 게뭐딴게 없어요.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 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. 멘탈 관리. 멘탈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됐고, 1년 365일 풀가동 해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한 거예요. 하루도 안 쉬고. 여러분,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투자하는 것도 뭐 힘들겠지만 방송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흘러왔어요.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, 어떤 때는 저도 뭐 때려치고 싶고 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,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거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죠. 협력자. 제가 여러분들이 뭐 멘토라기보다는 그냥 친구야. 삼성전자 같이 투자하는 친구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. 왔어요. 우리가 뭐 구만전자 때막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는데, 그때는 참 조심해야 할 때고, 그때 막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아니었는데, 뭐 개미들은 그때 막 난리였죠. 외인들은 뭐 털기 나고 나왔고, 그다음 팔만전자,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흘러왔어요. 흘러왔는데, 지금 이제 5만전자 우리가 좀 바닥을 봤고, 이제는 본주는 6만전자, 우선주는 5만전자 중반이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투자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거야. 좀 주가 오르면은 힘들어. 막상 투자하려면 옛날 생각나는 겁니다. 아, 그때 5만, 우리 우선주 4만전자 때 샀어야 하는데, 본주는 5만전자 샀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쉽게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조정 받을 때마다 꾸준하게 모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모아야지. 계속 오르면 못 모은다고. 이제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.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뭐 수익을 좀 천천히 내도 돼요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이게 뭔가 급해. 마음이 엄청 급하다 보니까 빨리 수익 내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, 그렇게 하려면은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괜히 했다가 나중에 뭐 단타 같은데 유혹에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손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천혜장가 그냥 느긋하게 평정심을 잃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. 갔으면 좋겠어. 뭐 이렇게 급해? 천천히 하면 되지. 하여튼 갈 길이 멀어.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, 여러분. 10년 동안 천혜도 10년 동안 하기로 했고, 그래서 한 발로 안 빠지고 간 겁니다.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한 7년 남았어. 7년 동안 아주 징글징글하게 해야 돼요. 이제 개미들이 이제는 뭐 에코프로나 뭐 2차전지 쪽으로 가긴 갔는데, 우리는 거기 갈 필요 없어요. 그냥 외국인 따라가면 돼. 외국인들 가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. 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때 가서 털어내고 떠나셔도 됩니다. 수익실은 해야지. 수익 내고 가야지. 뭐 언제까지 맨날 손실만 내고, 쌍코비 터지면서 어렵게까지 버텨왔는데, 지금 포기하는 게좀 아깝지 않습니까? 이거 하는 거 끝장을 내자고, 끝장을. 끝장을 내자니까 내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, 그만큼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. 단단히 먹어야지. 언제까지 뭐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절대로 살면 안 돼요. 개미들이 이 지겨운 거를 못 버티는 거다. 지겨움. 이 모든 게 지겨운 거야.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 지겨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데,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. 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. 1년, 2년, 3년. 최장기간 제가 볼 때는 이 횡보 기간이나 하락장이 한 3년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최악의 상황. 이 3년 정도만 버티면은 앞으로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해도 잘하더라고. 말안 해도 투자 잘합니다. 이 3년이 고비예요. 근데 우리는 뭐 3년이 아니라 뭐 3개월 못 버티는 그 투자들이 부지기 있잖아요. 엄청 많아. 엄청 많아요. 중간에 도망간 구독자들 많잖아요. 투자들도 많고. 이제 살아남은 구독자분들이 자 어떻게 보면 찐 구독자리고 찐 투자자입니다.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았나? 그 천삼호에도 보면은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있었는데, 지금 좀 나가고 퇴출당하고 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90명 정도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? 생존자들이야. 이제 얼마나 생존할지 모르겠는데, 저는 한 예상으로 한 20명은 남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20명 정도 보고 있어요. 그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이제 배당도 받고 아십시오. 뭐 배당이 뭐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은, 또그 배당 받는 게좀 쏠쏠하단 말이야.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 배당금 가지고 재투자하고 복리 효과 누리 가지고 계속 하십시오.
삼성은 제가 딱 보니까 이 바닥치고 횡보할 때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 재고도 많고 잘안 팔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영업이익이 막 떨어져 나갈 때 그때가 매수 타임이고 그때 열심히 모으면은 결국 다시 또 반전이 옵니다. 반등의 시기가 와. 그때 주가가 확 튄다고 튀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요.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봐서 적정 수익 나면은 팔고 나가도 늦지 않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요즘 보니까 그 본주랑 우선주랑 갭 차이가 좀 있어요. 한만원 정도 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이거 우선주 팔고 본주 살까요? 하는데 본주 사셔도 돼요. 본주가 약간 성장하거나 그러니까 슈팅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. 이게 좀 강하고 우선주는 그 본주에 비해서 좀 저렴하잖아. 저렴할 때좀쌀때 많이 모아 수량 늘려요. 수량 늘려서 배당이라도 좀 많이 받고 이 배당을 많이 받으면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어요. 그런 힘, 에너지가 좀 생긴단 말이야. 배당 받는 거안 받는 거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? 그거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버티고 버티고 하다 보면 1년, 2년, 3년 금방 가요.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연금 플러스 배당 플러스 해가지고 하시라고 쓰시라는 겁니다. 나중에 또 알바 좀 하시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0에서 한 250, 많으면 300만 정도까지 그 캐시 창출이 돼야 돼요.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?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정도 내외 되면 좋고,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배당으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,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부업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으라는 겁니다. 나이 먹어서 고생해 보세요.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엄청 힘들어. 날 무더운 날 나가가지고 대학 교수에서 힘들어서 일하려면 땀 흘리고 뭐 허리 아프고 관절 쑤시고 힘들다고. 그래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돼. 30대 40대 아주 바짝바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때 부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.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놔서 그 자산 가지고 재투자하는 겁니다. 계속 재투자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늘려 나가야 합니다.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.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. 욕심을 줄여야 돼. 욕심을 줄이고 근시안적인 걸 버리고 멀리 봐, 멀리. 멀리 갈 길이 멀잖아, 아직까지도.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.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? 앞으로 2020몇 년이야? 1년인가요? 2021년까지, 2031년까지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. 부지런히 해야 돼요. 제가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수익 창출하려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한게 아니라 여러분의 멘탈을 조금이라도 잡아내려고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떠들어 대는 겁니다. 여러분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쁨이 저희 기쁨인 겁니다. 일심 동체가 돼야 돼. 같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힘들더라도 좀 참아보세요. 참다 보면은 좋은 날올 겁니다.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서 꾸준하게 재투자 잘 하시고 삼성만 하라는 게 아니야. 삼성 아이도 괜찮으니까 여러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 창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반기 되면은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. 알겠죠?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한번 제가 재미삼아서 한번 올려봤어요. 또 다음 기회 되면은 같이 한번 볼수 있습니다. 우리 찐팬분들, 특히 멤버십 가입한 분들은 저를 좀알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노출은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냥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올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래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